안녕하세요, 모용꾼입니다. 이미 작업이 끝나 있는 콜트 45 구경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의뢰품은 한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얘기도 많이 나왔던 아티산에서 발매되었던 밥차우 모델이에요. 원래 아치산에서 나온 밥차우는 풀스틸에 그리고 밥차우 커스텀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인데 블루익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흑연 착색 도료 같은 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인지 아니면 한번 2차 가공을 해서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의뢰를 받는 상태에서는 무광택에 좀 텁텁한 그런 흑연 착색 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브럭센이나 뭐 그런 것처럼 보여진 정도의 좀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있는 외관은 아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밥차우를 좀 찾아보니 둥글둥글한, 그러니까 특징이 둥글둥글하고 손에 그립이 딱 잡히면서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게 특징이어서 가능하면 그걸 살려서 2차 가공을 한다면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광택이 나는 블루잉 작업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자분도 뭔가 좀 처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는 심심하니 방법을 찾아달라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블루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벨트 클립까지 블루잉 작업을 해주었고 전체적으로는 그 광택을 가능하면 많이 낸 후에 그 위에 블루잉 작업을 마감을 해왔습니다. 스틸들이 블루잉이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밥차우 같은 경우에 제가 블루잉 처리를 해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관계자 얘기를 들었을 때 열 처리하지 않은 스틸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업을 해보니 열 처리가 되어 부분적으로 열을 좀 먹었는지 블루잉이 잘 되질 않아서 그래서 화학적으로 열 처리가 되어 있는 표면을 1차적으로 가공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블루잉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잉 중간에 과정이 조금 복잡했어요. 제가 이런 스탠다드한 콜트 말고 이렇게 컨버전이 되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장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스 행사장에서 이 밥차우 모델이 있는 걸 보고 그냥 그때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연치 않게 콜트 관련되는 건 한 번씩은 제가 또 다 손으로 한번 대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푸른 빛이 많이 나는 그런 광택이 도는 그런 형태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자분도 아주 만족하셨고 그런데 아직 안 가져가신 이유는 이 벨트 클립을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클립까지 작업을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만족해 하시고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트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둥글둥글하고 예뻐져가지고 사이트는 블루잉 처리가 아니고 도색을 해줬어요. 해머, 그립 세이프티, 그리고 슬라이드 스토퍼 등도 블루잉이고 이 사이트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이 트리거는 도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알루미늄이라 블루잉이 잘 먹지 않아서 블루잉이 안 되는 부분은 도색으로 이렇게 해줘요. 아무튼 뭐 이렇게 크게 설명할 거는 없어요. 저도 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예쁠 수도 있는 클립이 보이는 쪽이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냥 밥차우도 한번 작업을 해봤다
그래서 작업이 끝난 김에 아쉬우니까 소개를 한번 해드렸다 정도 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형품이었어요. 케이선수 갸비.